마셔? 네. 아까 이거 무엇을 끄다 그랬죠? 아, 이게 말이죠. 요즘 애들이 하는 새로운 것,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함께 차근차근 세문물을 배워보는 세문물운동.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 세문물운동 안내자 임우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문물 배우러 온 세문물운동 참여자 이두영입니다. 오늘 알려줄 세문물은 바로 커스텀 음료입니다. 카페에서 따로 추가로 주문해서 만드는 그런 음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무님은 카페에 가시면 보통 어떤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아, 저야 뭐 무조건 아메리카노죠. 여름 때도 뜨거운 아메리카노. 야, 그것만 먹습니다. 저는 이게 상무님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 말고도 커스텀 음료라고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커스텀 음료의 인기가 많아진 것은 SNS가 많이 활성화돼서인데요. 소수만 알던 이제 커스텀 음료의 레시피 같은 게 SNS를 통해 전파가 되다 보니까 나도 한번 마셔볼까? 진짜 맛있을까? 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또 이게 추가 비용이 크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쉽게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새로운 커피 세계를 열어줄 커스텀 음료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료는 아샤추, 유샤추, 녹샤추, 왜 샤추요? 닌샤추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샤추라 해가지고 아이스티에 아,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샷 대샷, 네, 추가다의 추를 해가지고 아샤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아사추. 예, 아샤추. 이러면 웬만하면 다 알아듣습니까? 다들 알아듣는다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럼 처음부터 이제 한번 아샤추를 마셔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 이 기자거는 제가 딱 따라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드시고. 우리가 술집에서 폭탄으로 말아서 나누는 그런 기분이네. 맞습니다. 네. 마셔? 네. 아까 이거 무엇을 끄다 그랬죠? 아이스티에다가 샷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호입니다. 네. 너무 별론데요. 오늘 먹어봤는데 그러다 크게 부담 것도 없는데. 네. 뭐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오. 저도 사실 이거를 오늘 처음 마셔봤거든요. 이제 복숭아 향이 좀 더 세게 나면서 에스프레소랑 이제 그런 조화로운 맛을 낸다고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예. 내가 신세대인가? 우리 임 기자가 신세대인가? 제가 9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일부러 찾아서 먹을 만한 그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유자차를 마셔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좀 밍밍한데? 오. 굳이 이렇게까지 섞어서 먹을 이유가 있나? 아메리카노 그냥 있는 그대로 마시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아샤추보다 유샤추가 더 괜찮았다고 느껴져요. 이 유자가 특유의 좀 새콤 쌉싸름한 그런 향이 있는데 의외로 커피가 중후하게 잡아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은 한번 녹차 라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 또 이제 색깔도 참 거시기하네. 네. 자, 즐거운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 맛있습니까? 녹차 라떼의 녹차 향이 조금 무겁고 세서 그런가 에스프레소를 섞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마셔보니까. 네. 아이고, 이게 글쎄 이거 왜 먹나 싶은데. 네, 상무님한테 굉장한 불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잔뜩 별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전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드는 민샤추 예. 민트잣 에스프레소 추가를 한번 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말이죠. 좀 신맛 느낌이 나는데 얘도 역시
왜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 같으면 이렇게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되게 별로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맛이 매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음료수 마신 거에 대한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별로 큰 고민은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얘가 그나마 괜찮아요. 아샤추. 아샤추. 그 다음에 굳이 두 번째를 고른다면 얘들 둘이. 공동 2등? 네, 공동.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얘가 4등이네. 미안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유샤추가 제일 괜찮았고요. 두 번째는 인샤추, 세 번째는 녹차샤추가, 네 번째 아샤추로 할게요. 샤추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마셨어요. 미에로 화이바나 뭐 이런 가볍게 마실 만한 느낌으로. 아마 제가 얘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또 복숭아를 끝내기 좋아해요. 아, 워낙 좋아하니까 크게 이 부담감 없이 그래 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거를 글쎄요, 제가 굳이 제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맛이 말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새로운 문물과 만나요. 잘 오세요. 이게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소위 새 문물을 오늘 하자고 했는데 이 새 문물은 커녕 구문물만 자꾸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